현재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이 좋은 사랑을 받고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요즘에 100세 시대의 기본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인생에서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희 나라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이란 나라가. 물론 처음에는 우리 경제적으로 엄청난 도약을 했고, 선진국에 들어왔고, 거기다가 우리 K 드라마, K 팝, 뭐, K 뭐, 후드, 뭐, 이런 것들이 네, 이제, K 드라마 뭐다 있죠.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90년대 말서부터 조금씩 그게 발전해 나갔더라고요. 그게 전 갑자기 BTS가 된건줄 알았는데, 그 전에서부터 뭐 많은 우리나라 뭐 샤이니라든지 그게 그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뭐 네, 그럼. 초 굉장히 그게 많이 네. 그 외국에 어필이 됐더라고요. 사실 뭐 다들 그런 거 아시고 보고 계시겠지만은 NHK 홍백가합전 요즘 한국 가수가 나가도 기사화가 되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 홍백가합전 나가셨잖아요. 예, 네번 출연했습니다. 네. 4년간 출연했습니다. 그래서 그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이 저는 좀 늦게 태어났으면 저도 좀 그다음에 키가 커서 잘생겼으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무를 조금 더 쓰지 아쉬웠습니다. 않았을까? 네. 아,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좀 장기적인 저는 계획. 그런 계획 지금 없습니다. 그냥 계획이 없다고요? 그냥 조금 더 노래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목소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거는 이제 연습을 통해서 네, 또 예. 연습이요? 네. 아, 연습 너무 많이 해야 돼요. 네. 연습을 통해서 좀더더그 스트롱한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려 있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조금 목이 좀 쉰것 같은데. 네. 네, 진짜 목소리 안 그렇습니다. 네. 연습을 참고로 이제 그 비밀이지만 1950년생이십니다. 네. 연습을 아직도 계속 하고 계시고. 자, 그러면